어느 날 이제 문장 한 통 왔었거든요. 자기가 이제 정치부 기자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제가 얼마 전에 네. MB땡 뉴스를 보다가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시죠? 도령님이 네. 출연하셨더라고요. 전 나오면 안 되나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때아닌 미신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미신 논란, 신재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실제로 선거철만 되면 무속인들을 찾는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측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건너서 물어보시는 분들을 많이 있습니다. 20, 30% 정도는 더 많이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출연하시게 된 거예요? 아, 그 어느 날 이제 문장 한 통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유튜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광고 의뢰가 많이 와요. 뭐 TV 나올 생각 있느냐? 한 해 뭐 600만 원이다, 6천만 원이다, 뭐 몇천만 원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의뢰 그런 광고 전화인 줄 알았어요. 문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자기가 이제 무슨 정치부 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윤석열 대선 후보 손에 이렇게 왕자 그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돈 내고 하는 거 아니냐면서 또 하니까 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돈 내고 하는 거 아니면은 제가 나갈게요. 말을 했죠.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촬영팀이 제 법당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촬영할 때. 제 법, 그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제 법당 이 모습 그대로 촬영을 했거든요. 제 법당에서. 아, 너무 떠올리더라고요. 똑같은 제 법당에 대해 어차피 유튜브 촬영하듯이 하는 건데. 뉴스 인터뷰다 보니까 좀 내가 너무 이렇게 이미지가 좀 안 좋게 보이면 어떨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찍어서. 근데 그 인터뷰하러 오신 기자분도 되게 긴장을 같이 했어요. 법당에 오는 게 처음인가 봐요. 그래서 서로 긴장을 해가지고 좀 멀쩡하게 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상 이게 이제 영상 보면 알겠지만 뭐 한 5초? 제 목소리 나와 법당 이렇게 나가는 5초 10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구독자 시청자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주변 지인분들한테 말을 잘 안 했어요. 이거를 일부러 말을 안 했거든요. 어제 기도 가서 선생님들한테는. 근데 거의 제가 항상 기도를 가는 계룡산에 그 거기 도당을 관리하신 당주님이 제가 이제 예약 전화를 드렸더니 이번에 산에 간다고 아니 하늘도령 TV 나왔던데 운을 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더라고요. 몇 분이 보시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TV 출연하면서 너무 유명해지시면은 아무 효과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바빠지게 되더라도 항상 제가 이제 뭐 유튜브 활동하는 거라든지 저녁에 라이브 방송 소통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는 지장이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제가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제가 뭐 이렇게 10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뭐 시청자 구독자분들 이렇게 제가 뭐 식당 빌려서 뭐 밥도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런 이벤트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만! 하늘도령을 또 보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혹시 또 방송 출연 계획이 있으신지 이제 시청자분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물어보사래. 한번 꼭 나가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제 고민이 없거든요. 저도 사실. 그래서 무슨 고민으로 나갈지 하다가 이제 저희 할머니가 저희 조상전에서 내년에 이제 장가를 가라고 한 공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좀 장가를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런 고민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 고민을 가지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무엇이든 물어보사 한번 나가볼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나중에 뭐 의뢰를 한번 해볼까 PD분들한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하늘도령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제가 유튜브 활동하는 거라든지 상담하는 활동이라든지 저녁에 라이브 방송하는 거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분발하고 노력하는 한인도령의 모습 끝까지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